도로시 게임즈. 도로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플로렌스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챕터 1, 어른살이. 우리의 주인공인 플로렌스, 25살의 여성입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삐리릭 삐리릭, 빨리 일어나라. 이 게으른 잠꾸러기, 맨날 5분만 하지 말고 일어나라. 5분만 좀만 더 자자. 15분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항상 일어나지 못하다니, 이런 게으른 잠꾸러기, 일어나라. 그리고 7시 30분. 저놈의 알람시계는 바꾸든지 해야지. 맨날 나한테 욕하는 것 같아. 칫솔질을 할 수 있나 봐. 칫솔질 하고 싶지 않다. 때로는 그냥 이빨 안 닦고 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입냄새가 나겠지. 공복의 입냄새는 최악이라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전철을 타고 직장에 출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와, 재밌겠다. SNS에 또 좋은 게 올라왔네. 너희들끼리만 행복하구나. 그래도 예의상 좋아요. 아니 잠깐만, 예의상 좋아요? 예의상 좋아요? 이것들이 지금 커플이야? 그렇다, 우리의 플로렌스, 아니 도로렌스는 솔로였다. 어디서 염장 사진을 익었는지 싫어요. 싫어요, 넘겨. 아, 강아지 귀여워. 뭐야 이거? 아니 나 빼고 너희들끼리만 놀러갔어 이거? 와, 싫어요. 나랑 똑같이 다이어트하는 다이어트 동지가 있었구나. 아, 그랬구만. 좋아요. 아, 나도 저런 곳에 있고 싶다. 헤, 부러우니까 좋아요 안 누를 거야. 그리고 9시, 우리의 플로렌스는 직장에 나와서 어김없이 또다시 일을 합니다. 아, 빙고를 맞추는 거야? 같은 숫자끼리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만 일한다 그러면 재밌겠는데? 직장 출근 하겠는데 나는. 그죠? 그리고 낮 2시 30분. 뚜러러러러러. 엄마 전화 받으세요. 안 받으면 엄마한테 혼납니다. 아, 플로렌스 있잖니? 어? 엄마가 말이야, 오늘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니? 공원에 갔더니 말이야, 그냥 아줌마들이 글쎄 나한테 얘기를 갖다가. 엄마? 우리 딸은 어쨌더니 저쨌더니, 그리고 나한테도 한마디 하는 거 있지? 당신 딸은 건강... 나중에 얘기하자. 어? 엄마.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를 했어. 엄마. 철수 엄마가 말이야,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우리 플로렌스는 너무너무 예쁜데 왜 남자친구가 안 생겨요? 하고 너 걱정을 하더라니까. 안 그래도 엄마가 너 빨리 결혼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 연애도 좀 했으면 좋겠고. 엄마, 연애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엄마. 바빠. 바빠! 그만해! 세상에 네가 빠질 데가 뭐가 있다고 그러니. 너 몸매도 참 괜찮고 얼굴도 참 괜찮은데 세상에 왜 남자가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니까. 철수 엄마가 글쎄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 우리 플로렌스 애인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중 가서는 걱정까지 하더라니까. 왜 내 딸 걱정을 왜 지가 하는 거야 대체. 진짜 모르겠네 정말.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8시 30분.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한 지친 우리의 플로렌스, 집에 와서 백화점에서 산 차가운 초밥을 먹습니다. 아, 그래도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지. 항상 피곤했는데 잘 됐다. 아, 근데 살은 어떡하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했어. 아.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온 밤 11시 50분. 먹었으니까 이빨은 또 닦아야지. 아, 누가 나 대신 이빨 좀 닦아줬으면 좋겠다. 아, 정말 무료하고 무료한 삶입니다. 그리고 12시 20분. 무더위에 지쳐 엎치락 뒤치락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우리의 플로렌스는 겨우 잠에 들고 맙니다. 챕터 2, 추억. 어? 뭔 추억이지? 아, 이렇게 내릴 수 있네? 스크롤 방식이 바뀌었네요. 너무 빨리 자는 것 같은데요, 12시 20분이면? 아, 진짜? 여러분 대체 몇 시에 자는 거야? 아, 오늘은 진짜 대청소 좀 해봐야겠어. 잠깐만, 근데 창고에 내가 뭘 넣어놨더라? 어디 보자, 이거. 아, 망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진짜? 와, 다 쏟아져 버렸네. 그리고 발견한 핑크색 땡땡이 상자. 그 안에는, 이거 내가... 그때는 플로렌스 7살 때의 추억이었습니다. 난나난나나. 오늘은 예쁘게 잘 오려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볼 거야. 뭐지? 무늬를 바꿀 수가 있어? 와, 대박인데?
색종이 잘 곱게 오려가지고 언제 채우냐 이거. 아니 그냥 색종이를 줘. 어, 색종이 다 떨어졌어. 뭐야? 어, 큰일 났네. 와, 이게 뭐지? 혼종이 되어가고 있다. 아니. 에라 모르겠다. 어? 몰라. 그냥 있는 대로 살아. 어, 이거 좋대. 와, 이거 좋아. 혼종이다. 혼종. 이거는 그냥 색깔 덮어버리자. 예쁘게. 요렇게. 하, 좋아. 와, 나이스. 어때요? 예쁘죠? 이상한데? 그렇다. 우리의 도로렌스는 굉장히 미적 감각이 없었다. 뒤에서 선생님이 쳐다보시고. 아, 엄마인가? 7살에서 어느새 기억이 바뀐 것 같아요. 항상 공부하는 걸 감시하고 있어. 지금. 그죠? 아, 이렇게 갖다 놓는 건가? 자, 이렇게 카드를 갖다 놓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래, 그만해. 그만해. 어? 그런데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배웠고, 하지만 점점 짜증이 나는 건 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시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7살 때 친구들과 함께 공주 옷을 입고 굉장히 행복했던 파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8살 때, 9살, 친했던 친구들은 서로 각자 다른 학교에 가게 되고 점점 멀어지고, 20살이 넘어버린 지금 나는 이상하게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이 25살이 되었죠. 와, 나 이때 진짜 미술 더럽게 못했다. 아니 대체 나비를 왜 저렇게 만든 거야. 하긴 그나마 이게 가장 잘 만든 거였지.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혼자가 되어버린 걸까요? 챕터 3. 음악. 25살의 플로렌스. 혼자 사색에 잠겨있는 것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색에 잠겨있는 건 강제적으로 외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취미가 생긴 것이죠. 와, 커플들 또 염장줄이네. 이거 안되겠다. 무시. 아, 귀여워. 그래, 나도 저런 일탈도 하고 싶어. 맨날 직장생활만 하고. 아, 안돼. 음악 들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어. 아, 그렇게 듣고 있던 음악이 멈췄는데 가만히 길거리에선 우리의 플로렌스 앞에 또 다른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음악 소리는 왠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플로렌스는 자신도 모르게 음악 소리에 이끌려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와, 이 노래는 대체 뭐지? 내가 원래 듣던 노래랑 다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처음 들어. 기분이 뭔가 되게 좋아지는 것만 같아. 마치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것만 같은 기분이랄까? 그리고 음악의 끝엔 한 남자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연주였어. 챕터 4. 충돌.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고 있던 우리의 플로렌스. 어? 잠깐만. 저거... 어? 뭐지? 아! 이거 초점 맞추는 것 같아, 이거. 길거리에서 들었던 음악 소리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쩌면 저 실루엣은...
그녀의 눈앞에 굉장히 선명하게 한 노란 옷을 입은 남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설마, 아, 자전거하고 충돌된 거야? 그리고 남자와 부딪혀서 레몬은 이리저리 뒹굴고 자전거는 넘어지고, 아, 머리야, 여기가 어디야? 해롱해롱한 우리의 플로렌스. 여기가 어디지? 괜찮으세요? 눈앞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데 충돌로 인해서 우리의 플로렌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아, 어. 그리고 충돌 끝에 맞이한 건 당신은 혹시 지난번에 공원에서 연주하시던 저를 아시나요? 크리시? 왠지 즐겁게 얘기했던 그에게서 연락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와, 드디어 우리 플로렌스에게도 봄이 찾아오는 걸까요? 챕터 5번째, 첫 데이트. 근데 플로렌스가 굉장히 좋아하나 보다. 남자분은 아직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얼굴에 막 홍조를 띌 정도로 되게 지금 수줍어하고 있어. 카페 뭐 먹지? 결정하셨어요? 네, 저는 카페라떼로 주세요. 잠시만요.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 퍼즐을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세요, 내가. 퍼즐은 굉장히 못 맞추지만 우리 플로렌스의 연애를 위해서 있는 힘껏 한번 노력해볼게요. 잠깐,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 뭐지? 플로렌스야, 미안하다. 이러다가 너 솔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침착하게! 오케이! 플로렌스야. 성공했어. 혹시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근데 왜 한번 대화할 때마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야? 아니, 이거 퍼즐을 못 맞추면 이거 연애 못 하는 거야? 자, 저는 음악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마켓에 가서 함께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지? 남성의 마음이 열린 것일까요? 말풍선이 굉장히 단순해진 모습. 채팅창에서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건 퍼즐을 맞추는 것과도 같으니까요. 아, 퍼즐이 그런 의미일 수 있겠다. 굉장히 로맨틱한데? 와, 퍼즐이 그런 의미였다니 상상도 못했어. 아, 이거 굉장히 맛있네요. 그쵸?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좋은 곳에서 술 한잔하면서 점점 플로렌스와 남자에게 사랑이 싹 트고 분위기는 무르익어갑니다. 서로에게 많은 것들을 점점 맞춰가면서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 이상 어렵게 돌아갈 필요 없이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챕터 6번째, 꿈. 있잖아, 자기야. 나는 꿈이 있는데 말이지.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위로 올리는 거야? 대박. 자기야, 나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지.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 길거리에서 있는 것도 좋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나 좋아집니다. 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연주를 꼭 들려주고 싶어. 많은 관객 앞에서 정말 멋있게 연주를 했으면 좋겠어. 이 음반은 어떤 것 같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말이지. 남자친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열심히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무료했던 저에게 있어서 남자친구의 꿈은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행복해지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일상에 지쳐서 일집을 반복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잊어버리고 현실만 살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뭔가 나와 다르구나. 남자친구는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기분은 왜 자꾸 우울해지는 걸까요? 나도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그때의 추억을 꺼내봅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못했네. 그래도 이땐 참 좋았는데 나도 남자친구처럼 내가 원하는 걸 해볼 수 있을까? 거울을 바라봅니다. 일상에 지쳐있는 것이 아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어도 잘하지 못해도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나도 한때 꿈이 있었는데 왠지 오늘 밤은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는 그런 밤인 것 같습니다.
챕터 7번째, 영감. 어, 나 다 왔어. 그래, 조금만 기다려. 하, 그나저나 집에 여자친구를 초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집이 완전 개판인데. 아, 남자 혼자 산다고 너무 광고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자그마한 원룸, 이곳은 남자친구의 방입니다. 잠깐만, 5분 뒤에 온다고 했지?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 아, 더러운 양말은 집어넣고. 어, 잠깐만, 냄새. 아, 이 정도면 거의 짱구 신형만. 어, 아빠급인데. 자, 열심히 가방도 똑바로 걸어놓고. 야, 이거 바퀴벌레 나오겠다. 과자, 내가 과자를 밤에 먹었었나? 자, 신발도 정리하고 쓰레기는 다 버려. 그렇지. 아, 피규어는 뭐 개인적인 취미긴 한데, 뭐 일단 혹시 모르니까 화분으로 옮겨놓고 환기 한번 딱 시켜주면 쾌쾌한 냄새 끝. 좋아. 우와, 여기가 자기 집이야? 들어와. 좁긴 하지만 굉장히 아늑하고 좋지? 그리고 자기야, 근데 이 아래 건 뭐야? 음악 아카데미? 입학신청? 아, 그게 사실 나 그때 꿈이 있다고 말했잖아. 지금 입학하기엔 난 나이가 참 많지만 그래도 낭설이고 있었던 거야? 그럼 당연히 해야지. 하고 싶은 걸 해. 자기야, 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를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돈도 음악하려면 장난이 아니고 정식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진짜 무리야. 알잖아. 어? 아, 잠깐만, 나 지금 들어가면. 아니 안 들어가도 괜찮은데. 아니, 해봐, 할 수 있어. 자기 선택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살아야지. 혼자였을 때 저는 남자친구의 작은 용기에 저는 더 큰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남자친구를 응원해주고 뒷받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종 나비 때보다 훨씬 잘 그리는데. 챕터 8번째, 탐색. 포레스트 하이크. 미술관. 아, 자기야, 초밥 안 먹어봤어? 와, 이 맛은. 어때? 내 친구들 굉장히 잘하지? 멋있다. 음악은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내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함께. 이거 이렇게 따는 거 맞지?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잠깐만, 머리 조심해. 잠깐만. 어느새 무료하기만 했던 제 일상은 크리시 덕분에 많은 것들로 채워지고 또 즐거운 추억들이 가득 남게 되었습니다. 챕터 9번째, 식료품 사기. 장을 봐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자기야. 내가 여기다 다 적어왔어. 때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도 안 돼. 소비는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잘 들어. 정말 현명한 소비는 딱 적어온 것만 딱 사야 되는 거라고. 충동 구매는 절대 해선 안 돼. 그래? 아, 그건 내가 좀 몰랐지. 그래. 자, 내가 잘 리스트 맞춰온 거대로 한번 해보자고. 알았어. 난 그럼 잘 모르니까 자기가 해볼래? 뭐? 나 혼자 하라고? 같이 장을 보는 건데 왜? 아, 잠깐만. 아, 크리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같이 장을 보는 거잖아. 아니,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아니, 잘 들어봐. 장은 둘이서 보는 거니까 계획은 같이 서로 함께 짜야 되는 거야. 처음엔 정말 우리는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사소한 것들로 자꾸 싸우게 되는 걸까요? 뭐라고? 자기 지금 그래서 잘했다는 거야? 아니, 결국 심하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전철 안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기분만 안 좋아졌어. 이러려고 같이 장 보러 간 게 아닌데. 같이 맛있는 음식 해 먹으려고 한 거고. 그래서 간 건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저기, 크리시. 왜? 내가 미안해. 아니야, 다음부턴 내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건 네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몰랐던 거야. 돌아오는 길은 힘들었지만 집에 와서는 화해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6개월 후. 설마 같이 사는 거야? 챕터 10번째, 이사옴.
어서 들어와 자기야. 실례하겠습니다. 뭐 가지고 왔어? 궁금하다. 우리는 6개월 뒤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자, 잠깐만. 신발 하나씩 한번 놔보자고. 일단 내 신발이 좀 많으니까 정리를 좀 해줄게. 아, 그리고 어떡하지? 내 신발 뺄 거 없는... 그래, 이거 수납하자. 그리고 자기 신발을 이렇게 올리고. 점점 저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 짐으로 가득했던 집이 어느새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함께 사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뺄 게 없는데 뭐 빼야 되지? 아, 냄비는 하나 있고, 잠깐만, 도시락통. 이건 수납하자. 그리고 내가 쓰던 건 자기께 더 좋으니까 바꾸고, 같은 거에도 그래 이렇게 치워주고. 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자, 자기야, 자기 화장실이 좀... 미안해. 아, 조금 더럽지? 근데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풍경이야. 예. 그럼 난 여기 칫솔 하나만... 아, 집이 좀 좁지? 어떡하지? 자기 집 어디다가 놓을까? 음악을 좋아하니까 제일 위에 놓아줄게.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내 곰돌이는 뺄 수 없어. 이해해주는 거 알지? 둘이 같이 했던 스케이트가 좋겠어. 그리고... 짐 정리 다 끝났지? 응, 다 끝났어. 그렇게 저희는 이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음악 아카데미 오늘 오디션. 오늘이 남자친구의 오디션 보는 날입니다. 자기야, 잘할 수 있어? 알았지? 화이팅! 나만 믿어. 멋지게 해내고 올게. 그리고 여기 선물. 어? 이게 뭐야? 이거 자기야...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 잘 그리기도 하고. 고마워. 챕터 11번째. 해피 투게더. 행복한 나날. 항상 혼자 자던 침대는 조금은 좁아졌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혼자 밥을 먹고 그때와는 다르게 식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출근을 하면서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항상 연락하고 나는 매일 행복해지고 있으니까요. 일하는 시간도 굉장히 빨리 흘러갑니다. 집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해먹고 정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나의 일상은 어느새 이 하얀 캔버스 위에 사랑하는 사람처럼 내 마음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뭐지? 왜 회색빛으로 왜 배경이 바뀌었죠? 설마... 불안한데? 우리가 함께 산 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1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처음 설렘은 어디 가고 그와 나는 일에 지치고 서로를 이해했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바빠서... 있잖아 얘! 대체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왜 결혼도 안 해? 그리고 그 남자 뭐 음악한다고? 음악이 뭐 돈 벌어주는 줄 아니?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자를 만나야지. 너 지금 그 남자하고 정말 결혼할 거야? 주변에서 다들 말이 많어. 결혼 안 할 거야? 꼭 결혼을 할 필요는... 지금 우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남편이 있어야지. 남편이 있어야 행복하지. 아이도 낳고 안정적이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남자친구 있다면서 왜 보여주지도 않아? 못 보여준다는 거는 어디가 좀 꺼림칙한 사람인 거 아니야? 엄마... 나 바빠. 일단 시간 없어. 남자친구 그래서 지금은 있어 없어. 안 그러면 엄마가 소개팅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남자친구...
없어. 남자친구 없다고? 헤어진 거야? 언제 헤어진 거야 대체? 아,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널 항상 걱정한다고 얘기했잖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 좋은 남자를 만나야지. 네가 팔자가 피고 좋은 거야. 엄마, 좋은 남자를 만난다고 팔자 피는 게 어딨어. 그리고 내 팔자 괜찮아. 분명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연애로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였는지 아니면 지친 건지 남자친구가 없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오늘따라 항상 즐겁게 함께 먹던 피자가 푸석푸석하고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초반에는 항상 서로를 끌어안고 행복하게 잠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아, 그 와중에 편식하는 거, 빵 끝을 남기는 거 보세요. 이런 플로렌스, 비싼 입을 가지고 있군. 챕터 13번째, 침식. 처음 그와 만났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이 시간은 영원하기만을 바랬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 즐거웠고 그 어떤 모든 시간이 행복했고 온 세상은 온통 핑크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이해는커녕 무덤덤해지고 정말 이상합니다. 나는 분명 음악을 했던 그가 좋았는데 선물 받았던 나의 팔레트는 바빠서 가려지고 덮여지고 챕터 14번째 다툼. 그날은 또 왜 그렇게 다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사소했던 것 같은데 정말 사소했던 일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도 예민하고 그도 예민하고 받아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반복되고 우리는 서로 엇갈리고 무시하고 낙담하고 마치 폭풍전야처럼 조용하고 불안한 일상이 계속됩니다. 저는 참지 못해서 그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기 자기야 근데 왜 또 뭐 이런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진 않고 늘 그와 행복했으면 해서 나는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왜 또 짜증내게? 아니 그게 아니잖아. 난 너랑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건 진지한 대화? 항상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 왜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여? 내가 너한테 맞춰주는 거 항상 나만 그래야 됐어? 아니 나도 때론 맞춰 많이 참고 노력한다고. 노력? 항상 받아주는 건 내 쪽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서로가 노력하니까 이때까지 같이 살아왔던 거지. 같이 사는 거? 아, 지겹다. 지겨워? 지겨워? 어떻게 지겹다는 말을 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꾸려고 했을까요? 왜 서로를 바꾸려고 했고 바뀌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이해되지 않고 돌아서면 또 후회가 되고 그땐 왜 그랬을까. 하지만 나만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는 챕터 15번째 흩어짐. 나의 삶은 당신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했는데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해봐도 자꾸만 우리의 시간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엇갈리는 걸까요? 챕터 16번째 이사 나감.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비가 평소보다도 더 많이 쏟아지던 그런 날이었죠. 우리는 끝내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그의 물건들이 나의 집에서 사라져갑니다. 그가 좋아했던 음악들, 설레이며 쌌던 박스는 모든 짐을 가져가고 다시 닫힙니다. 정말 끝인 걸까요? 분명 우리는 굉장히 행복했는데 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사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다시 안아줄 것만 같은데 홧김에 그와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17번째 조각.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항상 함께였고 함께가 아닌 나 혼자는 상상할 수 없었고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정말로 그 사람은 나에게서 나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와의 추억이 있던 곳들도 생각이 나서 다시 가보았지만 이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또 전화했어? 또 걱정돼서 전화한 거야? 플로렌스. 엄마 잔소리라도 좀 해봐.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어? 엄마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서 뭐 내 걱정한다는 거 얘기하면서 잘 얘기했잖아. 왜 오늘은 이렇게 아무 말도 없어? 나 되게 힘들어. 외로워. 엄마. 챕터 18번째 떠나보내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정말로 그를 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챕터 19번째 깨어남. 일어나고 싶지 않았던 어느 날 문득 정말 문득 그에게 받았던 선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떠올린 건 아닙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것,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선물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싶은 대상도 없었지만 용기를 내서 다시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점점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밤낮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열중하다 보니 정말로 정말로 괜찮아졌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고 다시 나는 혼자가 되었지만 여태와는 다른 행복한 기분들로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잔소리가 많았던 엄마와 요리도 하고 그림을 못 그리는 줄 알았는데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면 스케치 클럽에 나가서 친구도 사귀고 귀여운 저의 애완동물 루프도 키우게 되었으니까요. 내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림은 그저 취미생활이 아닌 하나의 작품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판매가 되었습니다. 다니고 있던 직장은 벌써 그만둔 지 오래입니다. 예전엔 할지 말지 고민도 많이 하고 내가 재능이 없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도 했었는데 챕터 20번째 마음의 정리. 이게 있었구나. 예전 같았으면 그와의 사진들 그와의 추억을 봤으면 정말로 힘들고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괜찮고 잘 지내고 있고 또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사진을 보면서도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좀 웃어봐. 자,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그렇지. 엄마 이렇게 웃어야 돼? 굳이? 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웃는 게 최고다. 알겠지? 자, 스마일. 스마일. 저는 저만의 가게를 본격적으로 차렸습니다. 전시회도 했고요. 사람들은 하나 둘씩
늘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작품을 보며 대화하고 좋아해주기 시작합니다. 인정받는다라는 건 굉장히 기쁜 일 같아요. 얼굴에 물감이 묻어 있어도, 옷은 더러워져도, 지금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자, 오늘의 게임 플로렌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기쁜데 뭔가 슬퍼. 진짜 기쁜데 왜 뭔가 슬프지? 플로렌스야, 그래서 솔로냐? 플로렌스는 그림과 사귀는 게 아닐까요? 그쵸, 그럴 수 있죠. 이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지금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이 찾아오면 과감없이 연애하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연애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무튼 오늘의 게임이었습니다. 플로렌스.